어, 이거 방망이에요? 네, 멋있죠. 야, 나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. 와, 와, 잠깐만.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외야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뛰어가면 또 가는 길이 좀 짧아진다고 해야 되나? 와. 저희가 이제 드디어 야구의 신 더 플레이어 최지훈 선수 방망이 편입니다. 배팅 컨디션을 가장 먼저 물어보면은 방망이가요? 제가 올해 한 30경기 정도 쓰던 건데 될 거 아닌 것 같아요. 왜? 무겁게 느껴져요? 너무 무거워요. 와. 아 진짜? 그래 치셔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사실 최지훈 선수가 이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,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타자잖아요. 그렇죠.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첫 번째는 좀 적응인 것 같아요. 아 이제 그래도 이제 매년 똑같은 투수들을 이제 매일 거의 만나다시피 하고 어느 정도 눈에 익고 이제 또 어느 정도의 데이터도 쌓이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결국엔 경험이 이제 깡패가 되는 거죠. 이제 정말 이제 잘 치는 우리나라 탑급 타자들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고 초반에 무너져도 꾸역꾸역 뭐 3할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. 그 경지에 이제 다가가는 그 과정이 지금 계속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시합 때의 루틴도 중요하지만 연습할 때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. 이런 거에 뭔가 좀 있나요? 올해 좀 하려고 했던 거는 시합 전에 좀 방향을 여기 반 잘라서 저희가 다섯 번 치거든요. 한 세 번 정도는 여기는 아예 안 치고 이제 여기로만 이쪽으로 밀어치는 거? 밀어친다기보다는 바깥쪽도 약간 때리려고 네,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바깥쪽을 밀어치는 게 아니라 조금 뒤에서 때리는 거다. 네 맞습니다. 네, 라는 말을 이제 저도 공부 좀 한 것 같아요. 똑똑해 보였어. 그럼 일단은 팀부터 네. 한번 가볼까요? 아 팀부터 가죠. 네.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. 원래 대학교 때도 다리 좀 들고 쳤어요? 네. 대학교 때 원래 계속 레그킥그 네네. 원래 왜요? 대학교 때는 장사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욕심을 내면서 레그킥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이제 좀 중심이 잡히는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어려운 타격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또 한 번 무너지면 굉장히 다시 올라오기 좀 힘든 네.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금 더 힘을 받기 위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. 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약간 진짜 좀 아까 말한 것처럼 팍팍 때리는 느낌이다. 빡빡. 아, 아 근데 처지네. 아 자신다. 괜히 그게 아닙니다. 만들어 놓은 거지. 이런 걸 만들어 놓고. 그러면은 아, 이제 저희가 이거 그 야구의 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선수들은 좀 단순파. 그냥 공부 공 때려. 어떤 선수들은 되게 막 좀 이론이 있고 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적용해서 치려고 하고 그런 이제 또 분류들이 나눠져요. 답은 네. 없죠. 최준 선수는 어떤 쪽이 가까워요? 전 반반인 것 같아요. 시합 때 되게 단순하게 하려고 하고 연습 때는 되게 스트레스 받아면서 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방망이는 사실 칠 때 치라고 던져준 공이라 맘만 먹으면 사실 쉽게 쉽게 칠 수 있는데, 그렇죠. 홈은 빵빵 그냥 땡겨 맞아 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역으로 그냥 좀 어렵게 만들어. 아 진짜 이게 말로써 설명이 안 돼요. 말로써 설명이 안 될 만큼 고민을 한 게 느껴져. 이거 세트. 이제 배팅 칠 때 제가 좀 궁금한 게 배팅 시합 루틴. 이거 최준 선수가 또 루틴이 있는 편이잖아요. 저는 원래 이게 신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. 점점 앞으로 가요. 이준혁 코치님이 이제 장난으로 항상 그러시거든요. 야 늦지 말고 그냥 더 앞에다 찍어도 찍을 거야. 더 앞에다 찍어 더 앞에 그럼 더 앞에다 찍을 거 아니야. 아 그래서 타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네, 저 나름대로 그냥 요쯤에서 항상 치자라는 그런 느낌으로. 아 한번 루틴 그럼 한번 시합 때 진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. 근데 이거는 약간 이쪽 방향으로. 그래서 템포 빠른 투수 나오면 전 사실 좀 힘들어요. 아 진짜 빨리 해가지고 빨리. 아 진짜 이렇게 빨리. 자 지금부터 최준 선수의 배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반스타 배팅을 계속 하는 이유는 뭐예요? 좀 이 감을 잡으려고 아, 이렇게 그냥, 하는 건데. 그냥 남아 이것도 루틴인데 어떻게 보면. 네. 와, 깔끔하다. 진짜 또 이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네. 만들어진다. 네, 그럼 좀 이제 한 세 바퀴 돌고 치는 것처럼 한번 좀 세게 그냥 세게 그때는 그냥 오는 대로 치거든요. 갔다. 아니 근데 가볍게 치는데 가네. 힘 왜 안 주지? 말했는데. 근데 심지어 지금 흠볼이었어. 아 흠볼이었어. 흠볼인데 저 정도 친 거예요. 흠볼했으면 완전 넘어갔어 이번. 두 자릿수. 그래. 두 자릿수 없는. 열 개 쳤잖아요. 예. 아 근데 아홉 개 때부터 사실 놀랐어요. 진짜.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. 알겠습니다. 자 몇 개 더 볼게요. 와 이거 세포이잖아. 힘이 와. 안 죽잖아. 와. 아니 뭐야. 요거 봐. 세포로 치면 이렇다니까. 잠깐만. 아니 되게 가볍게 넘긴다. 아니 왜냐면 나는 사실 아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되게 가벼운데 되게 멀리 나간다. 아니 야구장 좀 가까운 거 같아. 한국시인 2차전 때 홈런 치셨잖아요. 네네네. 노린 거예요. 아니요. 근데 완전 때린 거라서. 그게 이게 투스트라이크였고 그리고 바로 그 홈런 치기 전전구에 제가 스윙을 크게 하나 한 게 똑같은 구종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눈에 익어서 투스트라이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치자라고 했는데 갔다 왔어요. 네. 특히 커브나 이런 거는 좀 앞에 이렇게 퉁 걸려도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. 그래서 좀 더 멋있게 했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. 딱 몇 개만 더 보고 알펫도 봐야 되니까 어떻게 느낌이 나오는지. 공이 많이 없어요. 말펫 바꿔야 돼. 아 그래? 예. 네. 이거 방망이에요? 네, 멋있죠? 야, 나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. 제가 또 이걸 엉덩이 랩도 아깠어. 와, 궁금해. 깐지 난다. 대박이다. 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주셨으면 더 잘 쳤을 것 같아요. 자, 와, 이제 근데 나 이런 게 궁금했어. 이렇게 짧고 가볍고 임팩트 있게 치는 사람이 또 어떤 느낌인가? 근데 생각보다 멀리 안 날아갈 것 같은데요? 아, 갈 수 있습니다. 땡기면. 와. 이렇게 넘기려고 하면 안 넘어가요. 와, 잠깐만. 전광판! 와. 와, 근데 진짜. 이걸로 바꿔야겠다. 100m 이걸로 바꿔야. 와, 근데 진짜 살벌하게 치네. 진짜 대박이다. 이게. 와. 이건 오히려 때리는 것보다요. 이게 앞에서 퉁퉁 쳐야 더 멀리 날아가네요. 아니, 약간 토스 배팅처럼 치는데 홈런이 계속 나오니까. 아니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대결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대결 한번 해야죠. 네, 대결. 근데 네. 저는 장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타격이 없습니다. 이거 진짜 소원 들어주기. 소원이요? 네. 어떤 소원을? 아니야 그거는 이제 소원이니까.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. 그래야 조금 더 전투력이 생기지 않나요? 자유롭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뭐 시즌 중간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뭐 제가 요청하겠습니다. 제가 이기면. 네. 알겠습니다. 시즌 화이팅! 여러분 팬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안 되겠네. 바로 뛰어네. 자 가겠습니다. 하나 봐야지. 아 욕심 부렸어. 자 하나. 이거다. 아씨.
자, 나이스. 자, 세 개 쳤죠, 세 개. 다섯 개 치시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, 아니, 그, 번거로 하면서. 아, 그럼 저는 몇 개 쳐야 돼요? 두 개. 아, 씨! 아, 씨! 아, 야, 전광판! 우와! 전광판 너무 맞잖아, 지금. 아, 이게 진짜. 하나, 아. 또 갔어, 또 갔어. 팔. 또 갔어, 또 갔어. 팔. 와. 아, 이제 안 되나 봐. 형도 이제 나이 먹은 거야, 이제. 아, 근데, 아 너무 쉽게 친다, 근데. 어. 너무, 너무. 아, 이거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거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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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올렸다. 오케이. 오케이. 야, 갔어. 안 돼, 안 돼. 아, 짧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누가 나, 누가. 나 몇 개 남았어? 두 개? 동영아 부탁할게. 센 볼 리센 볼. 좋아요. 저 좋은 볼이야. 언제부터 형이 그랬어요? 형 약한 마음 먹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. 아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홈런 더비 기대를 안 하는 타이밍이 오기 시작했어. 오케이 가보겠습니다. 그래 좋 그래 좋잖아 내가. 그래 좋잖아 내가. 어? 그래 그래. 그래 그래 그래. 아 지겠는데. 아니야 이게 한번 치면은 감이 또 오거든요. 아. 아이, 아! 왜 급해? 완전 들어와야지. 아. 제가 못 치면 끝입니다. 이거 됐다. 야 이거 됐다. 야 이거 됐다. 야 이거 됐다. 아 이거 됐어 이거. 이거 펑커 돌리지. 동점인 거죠? 이제 뭐 하나 남고 하나 남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? 여기서 이기면 앞에 거 뭐 어드밴티지 이런 거 다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. 재밌으려면 여기서 못 쳐야 되는데. 재밌으려면 여기서 못 쳐야 되는데. 아, 처세, 처세 이거 못 쳤잖아. 아, 선생님 지금 아. 어, 야구는 흐름 싸움이기 때문에. 아, 됐다, 갔다, 됐다, 갔다, 됐다, 갔다, 됐다, 갔다, 됐다, 됐다, 갔다, 됐다, 됐어, 됐어. 그렇지! 아~ 그렇지! 아, 이렇게 흐름이 끊겨서 치우기 때문에, 예, 흐름을 한 번씩 끊어줘야 돼. 아. 이거 역전한 거잖아, 지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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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치면은 동점이고, 막 못 치면 제가 이 끝나는 거예요. 예. 그 뭐 게임은 게임이니까. 야, 이것도 넘기네. 이것도 넘기네. 와, 아~ 와, 진짜. 근데 아직 몰라, 아직 몰라, 아직 몰라. 선제스야. 근데 말 공격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, 아, 아, 그러네, 그러네, 그러네. 이번에 치면 끝, 못 치면 선제스. 와, 갔다. 와, 갔다. 안 갔어, 아, 안 갔어. 씨. 아니, 이거는 근데 젖잤어. 아니, 근데 진짜 방망이가 사기예요. 말이 안 돼. 제가 절로 저렇게 넘긴다? 와, 근데 마지막 거는 나 안 넘어간 줄 알았는데.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와, 갔다.
아, 어쨌든 저희가 오늘 진짜 재밌게도 참여를 해가지고 촬영을 잘 하게 됐는데 좀 어떠셨나요? 이렇게 나와가지고. 일단 한 시즌 잘 마무리하고 또 올해 이렇게 저희 팀이 정말 의미 있는 우승을 한 후에 또 이렇게 비시즌 기간 이렇게 좋은 좀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돼서 되게 즐거웠고요.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또 똑같이 우승을 한번 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선수들. 아, 또 나오셔야죠. 네. 아, 저도 뭐 한 번 더 나오고요. 네. 그리고 또 우리 SST 팬분들이 너무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팬분들한테 또 한마디 좀 해주시죠. 일단 뭐 올 한 해 정말 같이 이렇게 야구장에서 웃고 막 울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야구장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도 있고요. 또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이 들어와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또 동영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교 후배이자 네. 현역으로 뛰고 있는 최준 선수랑 같이 촬영했는데 어땠습니까? 아니, 야구하는 것 자체가 네. 너무 이제 멋있고 그리고 이쁘고 네. 그래갖고 좀 감탄하면서 봤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저희가 또 이제 야구의 신이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도 또 열심히 또 좋은 선수들 모시고 또 많은 얘기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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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이벤트 시간입니다. 오늘도 섀도우 여러분들한테 많이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이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 그 골드 섀도우 암가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시장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또 안내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